안녕하세요, 쏘야드입니다. 어머니의 아파트 정원에는 겨울에도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난초가 꽃을 피우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추운 겨울에도 난초가 잘 자라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법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법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일러를 켜두시고 발코니 혹은 베란다와 거실 사이의 문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양쪽 다 열어두어서 반드시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게 포인트고요. 이렇게 조치를 하는 이유는 정원의 공간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인데요. 보일러 난방은 너무 세게 틀 필요는 없고요. 다만 거실 온도가 낮에는 다소 선선하니까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밤에는 문을 어떻게 해두냐? 손 두뼘 정도 길이만 열어두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기간은 보통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을 말하고요. 꼭 온도계를 비치해주셔서 바깥 온도가 아무리 영하로 떨어져도 여러분 정원 온도를 최소 10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난초도 겨울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겁니다. 참고로 바깥 날씨가 가장 추웠던 날씨에도 어머니의 정원은 11도 정도를 유지했고요.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혹은 발코니에서는 난초가 휴면기를 선택하는 대신 예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다음은 물 주는 시기인데요. 그래도 온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난초들의 성장이 느려지고 이때 난초들이 먹는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셨다면 물 주는 시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대신 물을 자주 안 주기 때문에 꼭 물 주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만약 물 주는 시기를 잘 까먹으신다면 달력에 표시를 해두시거나 핸드폰에서 반려식물 키우기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물 주는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숨은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꽃이 잘 피는 위치를 기억해두세요. 집마다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숨은 장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정원에는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있는 이 유리문 공간 그리고 내벽이 걸려있는 난초들이 특히 꽃을 잘 피우는데요. 이런 환경적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곳에 난초들을 옮겨서 키우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항상 찬 공기가 주로 머물기 때문에 꽃을 피우시고 싶은 난초의 경우에는 바닥보다는 천장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일러 난방과 규칙적인 물주기, 난초들이 가장 잘 자라는 우리 집 공간 등을 꼭 확인하셔서 겨울에도 난초들이 꽃을 잘 피울 수 있는 여러분의 정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움과 평화가 여러분 정원에 깃드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